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구분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. 이 보통 구분등 교정법 하면 이 대부분 등을 펴주는 운동만 생각하는데 사실 좀 더 확실하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회전근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죠. 이 회전근개 말이지. 이 기본적으로 구분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등이 둥글게 말리게 되면서 이 손바닥이 뒤를 향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. 특히 이렇게 손바닥이 뒤를 향한 채로는 절대 물건을 꺼내거나 들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렇게 손바닥이 몸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지. 이런 경우 일반적인 구분등 교정 운동뿐만 아니라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회전근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진짜 베스트야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자. 자, 방법은 정말 간단해.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손으로 이렇게 골반 앞쪽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. 이때 골반을 잡은 손은 내 손가락이 정면에 있도록 내 손가락이 정면에 있도록 하는 게 좋아.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이면서 여기 날개뼈 쪽 근육이 쫙 늘어나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하는 거지. 정말 좋아, 이거 정말 좋아. 좋았어. 자, 이렇게 20초씩 3세트씩만 반복해주면 돼. 좋았어. 자, 이 스트레칭은 이제 등이 굽었는데 이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지 않는 친구들은 꼭 해주는 게 좋아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호우. 요호호.